신천지는 교주 이만희 씨를 죽지 않는 구원자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만희 씨가 사망하면 신천지가 와해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만희 씨가 사망하면 신천지는 대처하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왜 그런지는 이만희 씨 사후에 발생할 몇 가지 일들을 예측해보면서 생각해보겠습니다. 첫째, 신도 이탈로 발생하는 문제죠. 신천지 신도들 몇 퍼센트가 이탈하고 남아있을지는 정확하게 예측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이탈의 방식도 대거 이탈할지 점진적으로 이탈할지도 두고 봐야 할 일입니다. 문제는 이탈자들이 교회로 돌아오느냐라는 지점인데요. 절대 쉽게 돌아오지 못합니다. 신천지에서 오랫동안 생활을 했거나 혹은 첫 신앙이 신천지였던 사람들은 더더욱 그렇죠. 이들은 역사 속에서 되풀이 되었던 것처럼 또 다른 이단 사이비로 가거나 혹은 자신이 교주가 되어서 새로운 단체를 창설하기도 할 겁니다. 무신앙자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겠지요. 신천지 신도가 몇 퍼센트 이탈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결국 영혼입니다. 신천지 탈퇴자들, 그들이 신천지보다 더 중요합니다. 이만희 씨 사후 이들이 느낄 절망감을 고려해야 되죠. 20년이 넘도록 이만희 씨를 죽지 않는 구원자로 믿었던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진리라고 믿었던 것이 가짜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또한 이단 사이비에서 충성하다 이 사회를 살아갈 준비를 전혀 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죠. 이들이 사회에서 자리를 잡기 위해 재교육할 수 있는 시스템이 우리에게는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둘째, 이만희 씨 사후 조직을 갖춘 아류가 탄생할 수 있습니다. 이미 신천지 아류가 많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문제는 어디에서 누가 어떻게 활동하는지 모르는 군소 조직인 경우가 대부분이라 정체 파악이 어렵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만희 씨가 사망하면 조직을 갖춘 즉 군소 아류가 아닌 지파 단위의 대형 아류가 생길 수 있죠. 물론 소형 아류 역시 당연하게 함께 발생할 거고요. 아류는 대처하기가 어렵습니다. 새로운 조직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발생하거나 제보자가 나오지 않는 이상 정보를 파악하기 힘듭니다. 셋째, 이만희 씨 사후 확실한 후계자의 등장으로 세력을 유지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 현재 상황에서는 가장 실현 가능성이 낮은 가설이긴 합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김남희라는 가장 강력한 후계자가 존재했지만 지금은 신천지를 이탈한 상황입니다. 이만희 씨는 김남희 씨를 후계 구도로 세우기 위해 교리 변개 작업까지 시도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김남희 같은 인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변수가 많은 것이 바로 사이비 종교 후계 구도입니다. 통일교만 하더라도 종교적인 부분은 칠남인 문형진 씨가 이어갈 것이라고 예측했죠. 그러나 문선명 씨의 아내 한학자 씨가 통일교 주요 인사들도 상당히 당황할 정도로 자신을 신격화해 후계 구도를 깨쳤습니다. 물론 한학자 씨의 기존의 위치가 이 일을 가능하게 만든 건 사실이고요. 신천지와는 성격이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외에도 다양한 변수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후계자가 마땅히 보이지 않는 신천지 역시 이씨 사후 아니면 그 직전에 어떤 인물들이 나타날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혹여나 당장 다음 주에 신천지 탈퇴자들을 만난다면 우리는 그들을 정서적으로, 사회적으로, 교리적으로 회복시킬 수 있는 힘이 있을까요? 이만희 씨의 사후 대책 정말로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